따뜻한 이웃인데 조금 신가에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언니 누나 조금만 빌면 되는 분만. 그러니까 제가 효과 100%라는 소리를 듣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영상으로. 영상으로. 좋은 얘기도 진짜 지금 많이 해주셨어요. 예. 이번 시간에 특별하게. 선생님 본인 어필 시간. 저 어필할 거 없어요. 그냥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유독 얼굴이 좀 사이즈가 크고 무식한 무당입니다. 그런. 오래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더 오래되신 선생님도 많죠.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마음은 어쩌든 간에 저도 선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있을 때 제가 언니같이 이모같이 동생같이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고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. 선생님 주력이 뭐예요?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재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업사업 금전 매매 또 삼신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? 다 하죠. 그죠? 저하고 사대가 맞으시면 그 다음날 바로 집이 나갈 때도 있고 아닐 땐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있고 김주희라는 구월산이라는 일월암이라는 대구에서 점집을 차린 사람으로서는 그냥 잘 들어주고 잘 이야기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. 그 명패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언급을 했던 거예요. 네. 구월산 백고 할매. 자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저는 하나 할아버지가 있어요. 천문지리도사님이 있고 불줄과 신줄로 나누는데 불줄은 일월암이라고 되어 있고요. 신줄로 가면 구월산 백호 할매가 대빵입니다. 저는 구월산 백호 할매가 주력으로 움직여주시는 보살입니다.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나중에 기도토를 짓게 되면 주희암으로 받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 조금씩 도당 준비하고 있거든요. 할아버지 할머니 시키는 대로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고 있습니다.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한테 선생님은 어떤 앞으로도 어떤 분이 되고 싶으신지. 따뜻한 이웃인데 조금 신가에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언니 누나 뭐 이모 고모 그 다음에 뭐 동생 그렇게 되고 싶을 뿐입니다. 그래서. 유난히 여자 손님들 편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많죠. 그 이유가 또 오시는 분들 다 예쁩니다. 그 이유가 뭐예요? 제가 예뻐서 그렇습니다. 제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아니 정말 또 인연법이 또 감사하게 주어주셔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만 오더라고요. 성격 다 좋으시고 미모 뛰어나시고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이신 분들 힘든 건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풀리시는 분 왜 해도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. 그런 분을 안 오시고 조금만 빌면 되는 분만. 그러니까 제가 효과 100%라는 소리를 듣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. 네. 김주희 대표님 나는 네. 무당이다 마무리 해주세요. 올마이 TV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? 뭐 그죠? 뭐 무당도 사람이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예, 저도 무속인도 사람인 것처럼 사람 냄새 나는 무당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실 때 들어줄 사람이 없거나 말할 사람이 없거나 같이 욕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. 그래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나눔하면서 또 재수도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. 그러니 힘드시면 절 찾아오세요. 대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